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찹쌀떡 기솔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 소개입니다. 그동안 제가 가봤던 애견 동반 카페 중 가장 좋았던 7군데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가본 곳 중에 인상 깊었고 좋았던 곳들로 선정을 했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고향 플랜테이션 나라그레드. 이곳은 경기도 고향에 위치한 플랜테이션이라는 공원입니다. 라라브레드는 이 공원 안에 있는 카페이고요. 공원 입장 시 입장료가 있고요. 인당 5,000원, 애견 동반 시 운동장 이용료 5,000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입장료를 구매하시면 할인권을 주는데요. 카페에서 음료나 빵으로 입장료 가격만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카페가 정말 너무 예뻤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25,000평에 달하는 넓은 산책로가 있고요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넓은 운동장이 두 개나 있어요. 이 운동장에서는 애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비솔랑 신난 거 보이시죠? 이곳은 사람도 애견도 즐거운 곳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한옥카페 청가공간. 이곳은 요즘 시흥시에서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베이커리 한옥카페입니다.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 저희가 여러 번 방문했던 곳인데요. 도심 속에 흔하지 않게 잘 만들어 놓은 한옥카페라 그런지 주말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맛 좋은 빵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고요. 애견은 이렇게 야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여러 번 가본 결과 사람 많은 때 가면 정말 정신없고 별로고요. 사람이 없을 때 가야 정말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때는 꼭 사람 많은 점심시간이나 주말은 피해서 가시길 추천합니다. 사람 없는 저녁시간에 가시는 것도 분위기 있고 좋아요. 그리고 여기는 카페 바로 옆에 있는 소래산 산림욕장인데요. 여기서 맑은 산공기 마시며 애견 산책도 하시고요. 사람이 없을 땐 넓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튀어놀 수도 있어요. 카페에서 차 한잔 후 소래산 산책 어떠신가요? 제주 더 클리프.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중문에 위치한 더 클리프입니다. 이곳에 가면 중문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환상적인 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가격이 그닥 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놀러와서 해외 휴양지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큰 것 같아요. 저녁에 가면 이렇게 멋있는 분위기로 변합니다. 절벽 위에서 멋진 바다를 감상하며 즐기고 싶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행주산성 카페 컬드삭. 이것은 행주산성에 위치한 컬드삭입니다.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는 애견 동반이 가능합니다.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컬드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남양주 트윈트리. 이곳은 남양주에 위치한 트윈트리라는 카페입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카페들보다는 규모가 그닥 크지 않은 카페인데요. 이곳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카페가 좋아서라기보단 카페 앞 경치 때문입니다. 카페 분위기는 일반 카페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만 카페 타르스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다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저희가 간 날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경치가 잘 안 보였는데도 멋있더라고요. 날씨가 좋은 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카페에서 나와서 쭉 내려가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멋진 한강이 나옵니다. 강을 따라 긴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.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기 너무 좋았어요. 우리도 갔습니다. 저희 비솔랑도 참 좋아했던 곳이에요. 베이커리 카페 늘솜당. 이곳은 늘솜당이란 카페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고요. 맛있는 빵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곳에 가시는 분들은 이 마늘빵을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가볍게 다녀오시기 좋은 곳입니다. 제주 미스틱 삼도.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제주 신비의 도로 옆에 있는 미스틱 삼도라는 카페입니다. 인테리어가 남다른 이곳은 세계 명인이 만든 카페라고 합니다. 저희가 다녀본 카페 중 단연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곳이에요.
개인적으로 저희가 다녀본 곳 중에 이곳이 1위,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던 플랜테이션이 6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야외로 나오면 큰 수목원처럼 꾸며진 정원이 나오는데요. 이곳의 마스코트 포니와 돼지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. 날씨 좋은 날엔 야외 테이블에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곳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상단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. 제주도에 가신다면 이곳에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네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곳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